지구온난화로 해수가 따뜻해지면서 지난 10년간 호주 인근 바다 암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3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태즈메니아대 연구팀은 잠수부들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암초 해양생물 1,057종의 개체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00여 종은 개체수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300여 종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될 만큼 빠르게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형 물고기의 먹이인 성게의 개체수가 감소한 것이 생태계에 연쇄적 영향을 줬다며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생물종이 많아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실제로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